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함안도시 문중산에 벌초를 하러 나왔습니다. 지금 새상구를 다 끝내가고 있는 상태고요. 지금 여기 부분에는 깔끔하게 지금 풀도 걷어내고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무성한 그 나무를 다 쳐내야 되는데요. 쳐내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상습 주변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낫으로 조금씩 조금씩 베어내면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. 이 주변에도 보면 잘못하면 그 칼날에 부딪혀서 깨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되고요. 이런 부분에는 혼자서도 하면 뭐 얼마든지 뭐 깔꼬리로 이렇게 긁어내고요. 좀더 깔끔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. 지금 이제 이 부분에만 하면 되고요. 또 옆에 가면 또 산속에 두상구가 또더 있어요. 처음에는 하루에 12상구를 깎았는데 갈수록 조금 줄어들어요. 왜냐하면 힘도 딸리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7상구 정도 깎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 되는데요. 저기가 제가 사는 마을입니다. 옆에 보면 또 벌목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? 한번 보십시오. 좀 보기 싫어요, 이렇게. 그 무성했던 나무가 벌목이 되어서 조금 보기 싫네요. 이제 여기서 하고요. 그리고 깔꼬리도 새로 된그 깔꼬리를 갖고 다니십시오. 그러면 풀 걷어내기도 아주 쉬워요. 그리고 낫도 이렇게 갖고 다니고, 이 주변에, 상석 주변이나 묘소 밑에, 낫으로 살살 이렇게 베어내면, 뭐, 금방 할수 있습니다. 혼자서도 이렇게 뭐, 하는데요. 아까 지나가신 어르신들께서, 혼자서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자주 하냐고, 칭찬하고 가더라고요. 그래서, 그 혼자 이렇게 해도, 괜찮네요.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. 웃으면서 고생 많다고 그래 말씀하고 그래 내려갔어요. 이제 이 부분만 하면 뭐 이제 새상구를 완전히 끝나고 또 옆에 가면 저 위에 또 봉건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풀이 얼마나 무성한지 한번 보십시오. 이거는 지금 나무예요. 나무를 쳐내는 모습, 이 가스 애초기가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제가 또 시동을 걸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, 요렇게 해서요. 한번 해볼게요.
내 말은 나무도 다 넘어가죠. 어우. 아, 이렇게. 어우. 손에 자꾸 쥐가 나려고 그러네요.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순식간에 나무를 다 베어냈죠. 나무 굵기가 어느 정도 굵기인지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습니다. 이 정도 굵기에요. 한번 보십시오. 이 정도 굵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굉장히 굵죠? 이런 나무도 팍팍 다 넘어갑니다. 그런데 가스의 초기가 휘발유의 초기보다 힘은 조금 딸려요. 그리고 항상 가스를 갖고 다녀야 되고요. 또 엔진 오일 여러 개 이렇게 갖고 다니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가스를 보통 8개 이상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. 그리고 엔진 오일 갖고 와야 되고. 그래서 휘발유 예측이 갖고 다닐 때보다 짐이 좀 많습니다.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벌초를 해도 우리 집에서 하는 벌초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이제는 뭐 세상구 이제 나무만 이렇게 걷어내면 되고요.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저 산에 또 애척이 짊어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. 아, 이렇게 자꾸 쥐가 날라고 그러네요. 아, 좀 오늘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서. 왜냐하면 여기 범위가 워낙 넓어서 한번 보십시오. 혼자서 하기에는 매우 그 버거운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런데도 뭐 혼자서 그냥 다 했고요. 이제 오후에 조금 하고 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. 깔꼬리질을 좀 했더니 손에 이렇게 쥐가 자꾸 날라고 그래요. 원래 애척이 하면 손도 약간 조금만 떨리고 그러는데, 그래도 이 끈으로 하니까 평소보다 훨씬 뭐 이 애척이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. 이제 요것만 방금 그 나무 쓰러지는 모습 보셨죠? 아, 이 정도 힘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가스 애척이 구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랄까요, 좀 뭐 가스도 갖고 다녀야 되고요. 또 뭐 엔진 오일도 갖고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아요. 왜냐하면 날씨가 따갑기 때문에 또 물도 챙겨야 되죠. 얼음물 꽁꽁 얼려서 챙겨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. 그리고 깔꾸리도 갖고 다녀야 되고.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데 애 좀 먹었어요. 왜냐하면 풀이 너무 커서 조금 저기에도 지금 올라가기가 조금 그런데요.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. 제가 돈 보고 이렇게 벌초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. 저는 그래요. 뭐냐면 한상구 하는데 6만원 받으면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. 솔직히 말하면. 그런데 또 나이 드신 분들 부탁으로 또 그렇게 했고요. 또 제 1순위가 나이 드신 분들, 그리고 이제 멀리 올 수 없는 벌초 이렇게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런 분들 이렇게 부탁드리고 해드리고 또 그렇습니다. 오늘 날씨가 여름 날씨 같아요. 땀도 좀 흘리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보람을 느끼네요. 오늘도 열심히 또 벌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